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MII 연구실의 박사과정 2년 차인 최영우 학생이라고 합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Zhongyan Chen and I'm now in my first semester of my study. I come from China. 석사 과정 1년 차에 재학 중인 조윤한이라고 합니다. 현재 MII 연구실에서 아이오닉스 팀에 소속되어 있고, My name is James Phillips. I am a third semester master's student in the MII lab. 저는 공채원이라고 하고요. MII 랩에 이번 석사 한 학기 차로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산학장학생으로 카이스트에 오게 되었고요. 저는 홍승원 교수님 연구실 박사 1년차 주소연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저희 연구실에서 AFM 모드 중 하나인 PFM 그리고 KPFM을 활용한 앞전체 그리고 강유전체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연구실은 영어로는 Materials Imaging and Integration, 그리고 한글로는 소재 영상화 및 융합 연구실이라고 해서 저희 연구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원자 간격 현미경, 그리고 소재를 세밀한 단위에서 관찰을 하는 현미경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소재 표면의 형상, 영어로는 토포그래피라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재가 얼마나 단단한지 혹은 이제 소재의 각종 물성을 저희가 분석하는 것을 주로 연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소재, 정말 다양한 소재에 이제 활용이 됩니다. 배터리 전극재나 분극 현상을 나타내는 폴라리제이션 매테리얼 이런 거에 분극을 측정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치아의 강도를 분석하는 연구도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아타 매테리얼리아나 이제 어드밴스 매테리얼 같은 다양한 세계적인 저널의 논문을 투고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 와서 흥미롭게 했던 연구를 꼽자면 AFM이 주로 공기 중에서 측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팁의 정보를 알아내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공기 중에서의 캘리브레이션 방법과 액체 중에서의 캘리브레이션 방법이 사실 원리상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간과하고 측정을 하다가 그 오류를 발견해서 제대로 된 이제 액체 중에서의 측정을 할수 있게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서로 학생들끼리 발견해냈을 때그 희열이 꽤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해서. 제가 가장 기억나는 연구 중에 하나는 저희 연구실에서는 교수님이 학회를 갈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석사 1년차 때 부산에 있는 학회를 가서 저와 비슷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이랑 이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혹은 어떻게 분석되어야 할지 얘기를 많이 나누다가, 그러면 그쪽 연구실이랑 한번 협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지금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내부 네트워킹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팀은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전부 이렇게 만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각자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곳에서 나온 문제를 선배나 후배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만약 딱히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신입생들에게 있어서는 대학원 생활도 어려울 것이고, 새로운 장비를 공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이제 어려운 것들로 가득할 거라서 선배들은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읽으면 좋은 논문들에 대한 소개, 이런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들어오면서 대학원 관련된 조금 많이 힘들다라는 무서운 얘기도 좀 많이 듣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막상 저희 랩 들어보니까 오히려 선배님들이 더 저희를 더 먼저 챙겨주시려고 하고, 그 부분은 저희 랩의 진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in our laboratory, everybody is really sweet and supportive to me. And especially as a foreign newcomer, I do have feeling of belonging, and I feel that it seems in our laboratory, nobody will be left behind. There's a lot of things that you can kind of think of when you move to a completely foreign country, but one of the ones that you don't really think a lot about is kind of the differences in, real estate and, laws and banking and things like that. And so when you're a foreign student or an international student, you really need a lot of help to get through that. Because for instance, I started renting a one room outside of campus. 사랑하는 제임스, Happy birthday to you.
교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교수님이 일단 지금 학과장을 맡고 계시고 굉장히 바쁜 상황이신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안전과 윤리 그리고 학생 교육에 엄청 신경을 쓰시는 분이세요. 케어가 느껴지는 점이라서 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실 한 달 정도 전에 디펜스를 마치신 염지원 연구원님이 제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대학원에서 가장 하고 싶은 연구가 소재와 머신러닝을 어떻게 결합해서 좀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 그게 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염지원 연구원님이 연구실에서 위업을 달성하신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분처럼 소재와 머신러닝의 융합을 달성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모든 선배님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신입생들 적응시켜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주셨고 후배들이 들어오면 이런 선배가 되고 싶다라고 자주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The one that I respect the most in our laboratory is of course our Professor Hon. And I think he is always our leader. 아, 네, 지금까지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다들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올해 들어왔지만 우리 연구실이 예상 우려와 달리 정말 서로 평등하고 잘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갖춰져 있고 그래서 생활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는 거의 못 받고 있고요. 교수님도 굉장히 깨어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구소나 회사에 계셨던 경력에 덧붙여서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의 졸업이나 뭐 연구에 있어서 정말 최고로 지원해 주시려고 노력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내년에 석박 통합 과정에 진학할 예정이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